안녕하세요. 좋은 차를 유도하는 효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봄철이 다가오는 만큼 가성비가 정말 좋은 패밀리카 한번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패밀리카의 안성 맞춤인 차량이죠. 인피니티사의 QX50 AW 등급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이 차량 준비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잔고장이 정말 없기로 유명한 차량인데요. 세계 10대 엔진에 선정된 만큼 엔진은 V6 VQ37 엔진이 탑재된 차량입니다. 그만큼 잔고장과 누유 하나 없기로 정말 유명한 차량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때 당시 아우디사의 Q5, BMW사의 X3를 잡기 위해 나온 모델이며 거기에 안정성이 좋은 4륜까지 탑재된 차량이고요. 옵션이면 옵션, 안정성이면 안정성, 승차감이면 승차감까지 모든 걸 완벽히 갖춘 가성비 끝판왕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차량 연식도 정말 좋지만 키로수도 정말 짧은 4만 키로대를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런 차량이 신차 출고 금액 무려 5,200만 원 정도 달했던 차량인데요. 저희 효자카에서 전국 최저가로 준비한 금액 1,98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이 인피니티 차량 전면부 설명에 앞서 성능 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인피니티사의 QX50 AWD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6년 10월에 등록된 2016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4만 9천 키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관리가 너무 잘돼 미세누유 단 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단순견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도와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SUV 차량 중에서 인기가 많은 검은 색상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지금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피니티 차량이라고 하면 잔고장 없기로 유명한 차량이지만 이 실외관 디자인이 이렇게 럭셔리함까지 더하고 있어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이 앞쪽 본네트나 앞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옆으로 지금 헤드램프 보시게 되면 연식이 좋은 만큼 백현상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옵션이 좋은 만큼 순정 HID 옵션 잘 적용되어 있고요. 옆으로 지금 그릴 보시게 되면 정말 멋스럽게 크롬 몰딩으로 마감 처리가 잘 되어 있는데 변색되거나 깨진 거 하나 없이 완벽한 컨디션 잘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전방 감지 센서 잘 적용되어 있고요. 그 옆으로는 LED 안개등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운전석 측면부 설명에 앞서 타이어 트레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는 약 7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수는 19인치 휠이 잘 적용되어 있고요. 휠 기스는 이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그 위쪽으로 운전석 앞펜다, 깨지기 쉬운 사이드 미러, 앞문, 뒷문, 뒤엔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이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 7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이 휠 기스도 이 테두리 쪽만 생활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SUV 차량답게 이렇게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양쪽 루프렉까지 잘 적용됐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제가 바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현재 후면부 상태도 전면부 못지않게 정말 깨끗합니다. 뒤쪽 트렁크나 뒷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옆으로 지금 리어램프 보시게 되면 백화현상 하나 없이 정말 완벽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옵션이 좋은 만큼 LED 리어램프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쪽 보시게 되면 후방 카메라 옵션과 뒷범퍼 쪽에는 후방 감지 센서, 그 아래쪽에는 머스럼을 더해주는 듀얼 머플러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SUV 차량답게 어느 정도 넓은 크기 자랑하고 있고요. 이 차량 역시 요즘 유행하는 캠핑 차량에 유용인 차량인 만큼 뒷자리 시트도 6:4 폴딩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활용성이 높은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트렁크 실내 공간도 오염되거나 변색된 거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한 상태에 잘 유지해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현재 조수석 측면부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타이어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 7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기스도 이 테두리 쪽만 생활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인피니티사의 QX50 차량 실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패밀리카의 안성맞춤인 이 차량을 저희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는 또 어떤 많은 옵션들이 숨어 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지금 가죽 시트 상태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이 깨끗한 가죽 시트 상태 잘 유지해주고 있고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내 내장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브라운이 되어 있어 정말 럭셔리함을 더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단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적용된 차량이고요. 조수석 시트도 전동 시트 적용된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엔진 시동을 한번 걸어봤는데요. 엔진 시동도 정말 잘 걸리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 휘발유 엔진의 키로수가 정말 짧은 만큼 차량 실내 소음도 정말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이 대시보드 상태,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이 깨끗한 상태에 잘 유지해주고 있고요. 그 옆으로 보시게 되면 고급 차량인 만큼 고급 스피커인 보스 스피커 적용됐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들어온 거 일절 없으며 실주행거리 49,679km 주행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핸들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가죽 핸들로 잘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정말 사용감 하나 없이 깨끗한 핸들 상태에 잘 유지해주고 있고요. 그 왼쪽 편으로 보시게 되면 트림 모니터 버튼과 음량 조절 버튼, 블루투스 버튼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옆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옵션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고급 차량인 만큼 전동 핸들인 텔레스코픽 옵션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전후방 감지 센서 버튼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스마트키 옵션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센터 페시아 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내비게이션과 제가 후진기어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인 후방 카메라 옵션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내비게이션 매뉴얼 버튼들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인피니티 차량답게 멋스러운 아날로그 시계 옵션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CD 플레이어 옵션과 그 아래쪽에는 듀얼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기어 노브 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운전석 열선 시트와 조수석 열선 시트, 그 옆으로는 스노우 모드 변경 버튼들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ECM 룸미러와 하이패스 블랙박스까지 적용된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 차량만의 장점인 썬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제가 개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썬루프를 한번 열었다 닫았다 해봤는데요. 열릴 때나 닫힐 때 모터 잡음, 레일 잡음이나 나는 거 없이 정말 최고의 컨디션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뒷좌석으로 넘어가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양호한 시트 상태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변색되거나 실밥 나온 거 하나 없이 양호한 시트 상태 잘 유지해주고 있고요. 그럼 제가 바로 뒷좌석 탑승해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뒷좌석 탑승을 한번 해봤는데요. 패밀리카의 안성 맞춤인 차량인 만큼 이렇게 뒷좌석도 어느 정도 넓은 크기 자랑하고 있고요. 뒷좌석 옵션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이 앞쪽 콘솔박스 쪽에 4단 송풍구 옵션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지금 천장 보시게 되면 천장 상태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이 깨끗한 천장 상태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엔진 소음을 담기 위해 본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영상에서 듣는 것처럼 세계 10대 엔진에 선정된 엔진인 만큼 정말 조용하고 정숙함을 더해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엔진 잡음이나 벨트 잡음 하나 나는 거 없이 정말 최고의 컨디션 자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 차량 엔진룸 닫고도 한 번 더 소리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진룸을 담고도 제가 엔진 소음을 한번 담아봤는데요. 하이브리드 차량 못지않게 정말 정숙한 엔진 소음 자랑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이 마지막으로 인피니티 차량 최종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인피니티사의 QX50 AWD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6년 10월에 등록된 2016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약 4만 9천 키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관리가 너무 잘돼 미세누유 단 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단순견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정말 이 정숙하고 키로수 짧고 내구성까지 좋은 이 인피니티 차량을 저희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이때 신차 출고 금액이 무려 5,200만원 정도 받았던 차량인데요. 저희 효자카에서 전국 최저가로 준비한 금액 1,980만원, 1,98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이 QX50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번호 연락 주시면 한 분 한 분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희에겐 큰 힘이 되니 꼭 한 분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자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자카 유봉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